소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몸이 또안 좋은 상태라 허리 삐고 다치고 한 이후로 암 3일 정도 지났어요. 닥터페퍼 취급하는 공간이 없는데 여기 있길래 시켰고, 배달팁 4,000원이나 받는데 할인 2,000원에서 배달팁은 2,000원 냈고요. 주소는 가리거고 요기요에서 시켰습니다. 햄버거 세트 소개시켜드릴 건데요. 머쉬룸버거 세트와 몬스터버거 세트를 시켰고요. 주문 매장은 버거스테이지 용암 금천점입니다. 용암동 사는 사람인 거는 틀려야죠? 주변 정확하게 안 보여드릴 거고요. 저는 이제 여기 처음 시켜본 수제버거 집 같은데, 버거스테이지에서 뭘 시켰느냐. BBQ 머쉬룸버거. 원래 저는 머쉬룸버거라고만 써있어서 시켰는데, BBQ라고 써있는지 몰랐는데요. 비비큐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몬스터 S버거라 써있는데, 사실 몬스터버거라 써있어서 시켰거든요. 근데 S랑 무슨 관련인지 몰라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휴지도 많이 주셨고, 젓가락 수저는 환경 생각해서 안 했습니다. 리뷰 이벤트로 나초 치즈 주문했고요. 치즈 나초. 보시면은 리뷰 스티커 붙어있죠? 따뜻한 리뷰 한 줄이 큰 힘이 됩니다. 나의 하트 마음, 나의 마음. 이렇게 스티커 붙어있고, 엄청 귀여운 팩에다가 버거 스테이지 떠있고, 나초 치즈 주셨네요. 전 이런 스타일 되게 좋아하는데, 제 취향 저격한 포장지가 나왔죠? 귀여워, 귀여워. 아이고, 한 손으로 빼기가 힘든데? 됐다. 재활용하기 딱 좋게 만들어졌네요. 치즈 물어서 닦아내면 될것 같은데, 수제 나초 치즈가 엄청 맛있게 생겼죠? 감자튀김도 주셨는데요. 감튀는 역시 약간 기름이 묻어있고요. 이건 좀 열기 쉽게 만들어놨네. 내가 한 손이라 힘들었던 건가?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좀 괜찮네요. 감자튀김도 수제라 그런지 도톰하고 맛있어 보여요. 손님 먹어볼게요. 바삭하고 적당히 짭짤하고 맛있습니다. 케첩도 주셨는데, 케첩은 두 개씩 넘게 주셔가지고 당황했어. 많이 주셔서 좋네요. 케첩 적게, 몇 개밖에 안 주는데 많은데. 좀 뿌려서 맛있게 먹을게요. 일단은 감튀부터 먹어 치우고 햄버거 리뷰를 하겠습니다. 감튀는 맘스터치 크기 정도의 두툼함과 짜지 않아요. 짜야 맛있는데. 적당하게 짠, 막 맥도날드 감튀 느낌? 근데 뭐, 약간 맥도날드보단 뭐지? 어디 있는데? 버거 중에. 버거킹? 응, 그 맛이네, 감자튀김. 맛있어. 먹을만해요. 냠냠. 이거부터 먹어 치울게요. 나초는 소스가 많이 줘서 약간 느끼해. 소스가 많아. 근데 모자란 느낌은 안 나고. 연어는 나초 먹듯이 좀 바삭한 느낌 덜한데. 녹진녹진하거든요. 그냥 소스가 너무 많아요.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은데. 아, 일단 짜고. 맛있어. 근데 소스 좀 줄였으면 좋겠어. 소스만 솔선수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거는 익숙해지기 쉬울 것 같아서 점수를 좀덜 주고 싶어요. 소스 차라리 따로 달아주시지.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인기가 없을 만한 맛이야, 나초는. 잘못 고른 것 같아. 윈봉이나 리뷰 이벤트로. 아니면 후라이드 닭다리? 새우튀김. 그런 거를 했어야 됐을 정도나 싶을 정도로 후회되는 맛이다. 맛있진 않아요. 입맛 버리는 맛. 그릇에 따로 담아서 소스 최대한 빼고 드세요. 나초만 먹으면 맛이 더 없어. 소스가 있어야 맛있는 건 알겠는데, 차갑고. 이렇게 버거 맛다 버린다. 저는 비추천할게요, 나초는.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리뷰 이벤트 딱그 맛이네요. 돈 받고 팔면 못 먹겠는 맛인데? 아니야, 해봐요. 근데 이거 돈 받고 팔더라고. 이렇게 파시면 안될것 같아요. 맛없어요. 이거 BBQ 머쉬룸 버거랑 몬스터 버거 중에 머쉬룸 버거가 궁금하고, 따뜻하게 먹으면 제일 맛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 뭐라 해야 되지? 스티커 굴때진다. 남들이 막 붙여버려.
버섯을 제가 엄청 좋아해서 뭐 실어 먹으니까 따뜻하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뜯을 땐 되게 예쁘게 잘 되니까. 그리고 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겨가 비주얼이 사진 보니까 미쳤더라고요. 약간 저존의 종류가. 야, 약간 흘렀는데. 어, 틀은 되겠네. 그래도, 야, 엄청 맛있어 보인다. 빰빠밤. 짜라잔. 맛있게 생겼죠? 한번 먹어보도록 해볼까요? 아. 수제버거 맛이다. 빵무서 수제 맛. 상추도 건강한 유기농 맛. 머시룸 특유 냄새, 고기 패티의 불향. 맛있는데? 맛있어, 느낌. 커서 그렇지. 아. 맛있어, 맛있어. 고기도. 수제 고기 맛인데? 나쁘지 않아. 약간 매운 할라피뇨 들어간 것처럼. 얼음은 제가 직접 집에서 구했고요. 아처페퍼입니다. 콜라 친해줘서 얼음이 없어갖고 그냥 따랐어요, 집에 있는. 여러분도 얼음 미리 준비해주세요. 수제버거 딱 그 맛이야. 맛있어. 치즈도 적당히 느끼하고. 깔끔해. 맛있어. 좋아, 좋아. 한 끼 식사를 빨리. 손에 들면 크기가 커서 무를 것 같은데. 그냥 밑에 좋은 맛을 준 줄 알았을 텐데. 저는 그 빼서 먹죠. 깨끗해요, 바다 괜찮아, 종이랑. 쓰레기. 이 상태로 먹어볼게요. 양파도 깻양파 같이 약간 건강한 맛. 사이사이 씹히는 버섯? 향긋해. 버섯 좋아하는 사람 진짜 미치는 맛인데? 너무 맛있는데? 빵이 수제라 약간 아쉬운데 폭신폭신 그 느낌이 없어서 그 햄버거 특유의. 근데 재료 속은 꽉 차있고 알차고 맛있다. 토마토 상큼함, 버섯 따뜻함, 상추 신선함, 치즈 약간 느끼함 다 통과. 딱 수제버거의 그 전통적인 맛? 해야 되나? 그 특유의 맛이 있어요. 안 소스도 엄청나게 역당이 잘 버무려진 맛? 맛있어. 그냥 뭔가 아쉬운 느낌 나. 너무 건강한 맛이라 그런가? 내가 롯데리아에 너무 익숙해졌나봐. 근데 맛있어. 한 끼 식사 건강에 든든히 드실 분은 추천합니다. 배달팁이 좀 비싼 게 문제라 안 사먹을 것 같긴 한데 맛있어요. 할인받아서 드세요.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한 끼 식사로 딱이야. 건강해. 좋은 맛. 굿. 추천합니다. 먹는 방법이죠? 약간 아쉬운 케첩 이렇게 뿌려서 드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비주얼은 좀. 몬스터 버거라고. 오늘도 싸웠는데. 랜만에. 되게 마음 아프게 싸워서. 영상미는 좋을 텐데. 제가 마음이 심란해서 조금 빵만 뜯었어요. 남은 거 상하지 않게 먹어 치우려 하는데요. 조금씩 상해가는가 봐 무서워서 그냥 먹어 치울게요. 보시면 안에 소스 있죠? 몬스터버거가 아까 그거보다 맛있을 것 같은데 별로 안 생겼지? 먹어서 맛을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맞네. 아, 이거 뭐 묻어있네. 더럽다. 아니야, 더러운 거 보여드렸어. 이불인데. 치워드릴게요. 이것도 뺄게요. 이거 봉투만 꺼낼게요. 꺼내고 꺼내고. 봉투만 꺼내고. 쓰레기 버리고. 너무 힘들어요. 아, 할머니나 주고 싶은 때가 있었는데, 그때로 돌아온 거 같아. 힘들구나. 이 배움으로 짠. 영상 있어요. 맛있어. 배움.
조금 아쉽다. 아, 매운맛. 패치 두 장에 든든함. 싱싱한 토마토. 맛있는 야채. 신선한 야채. 맛있어요, 이것도. 네. 아까 그거보다 몬스터버거 훨씬 맛있다. 이거 추천해요, 여러분. 제가 너무 슬퍼서 못 볼 거 보여드렸는데. 공수 좀 해주세요. 행복만 올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드네. 이거 한 반 정도 먹으면 배불러요. 더 못 먹어. 배고파서. 먹으니까 배불러. 좀 남겼다가 남은 거 내일 먹어야겠다. 배불러 진짜.